최근 기관과 외국인도 우리 시장을 좀 짧게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포스코와 같은 업황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올랐다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춘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전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찌됐던 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화두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오전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기업 있을까요? 네, 지금 2분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시장의 톤이 삼성전자에 대한 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톤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D램 관련된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원가 절감 시스템이 확보됐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줬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더 빠지지 않고 우상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톤업이 7월 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에 따라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전일 수급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7천억가량 매수를 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기대감을 다소 좀 톤업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따라 삼성전자의 뭐 사이클이 그러하다면 관련된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 하단의 밸류체인이라든지 특히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주목할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선 이어폰이나 웨어러블 그리고 IoT 등과 같은 신규 전방 산업의 수요가 고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치 파운드리 공급은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캐파 증설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따라 DB하이텍은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5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3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절대 저평가 국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차전지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캐파 증설을 계속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신규 라인 증설에 대한 일단 이슈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션 릴레이팅은 충분히 시총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 상승은 아마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1000억 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극심한 공급 부족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4에서 5K 정도 수준의 캐파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급 부족 장기화 때문에 내년에도 8인치 판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약 10에서 15%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증가하는 캐파도 내년에도 연간 실적에 반영되면서 또한 거기에다가 감가 상각도 올해 1260억에서 내년에는 840억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여기에 따라 내년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달성이 무난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DB하이텍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DB하이텍이 크게 좀 주가가 영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무겁기도 하고 현재 7월 8일 넘어가면서 상당히 수급이 제한적인 입장입니다. 대형사 부분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말씀드렸듯이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7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다소 작은 데다가 삼성전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8월 달에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아마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라든지 미국의 오스틴 공장 20조 투자와 같은 대규모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파운드리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단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을 보고 있는 DDR5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심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도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만 낙수 효과를 받는 중소형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된 수급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